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? 그만 생각도 없고. 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재밌는 사람들인데, 우리 당의 그 의원 한 분이 내가 이제 모 의원이 법사위에서 특검법 좀 상정을 하자 하니까 민주당의 또 담당하는 의원이 아 선배님 이거 올리면 저 죽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. 어? 그러면 아예 솔직하게 딱 거부를 하든가 무슨 대도 아닌 소리나 계속 하고 그리고 기껏 나오는 게 상설특검 상설특검 추천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쪽이 넷이고 그 반대 그 아닌 쪽이 셋인데 공수처장 뽑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고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진상이 규명되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아니 떳떳하면 왜 못합니까? 저는 뭐 고발사주든 부산저축은행이든 다 가져가서 하라 그랬습니다. 부지가 아니고요. 국민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반드시 와야죠.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토론회에는 다른 토론회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?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? 저도 창피합니다. 솔직한 얘기야.